네, 안방 욕실에 이어서 공용부 욕실로 넘어왔는데요. 공용부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이랑 동일하게 상부에는 상부장과 일반 거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같은 경우는 좌변기 쪽 상부에만 수납을 배치하고 이 거울 쪽은 말 그대로 거울로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납이 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륨감 자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거실의 확장감이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부분 보시면요. 이 턱이라고 하는 보통 젠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젠다이 같은 경우 보통 세면대 구간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샤워하는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쭉 연결감을 주면서 전체 벽체에서 최대한 좀 확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변기나 세면기 이런 욕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악세사리도 동일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타일 부분인데요.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타일은 그 유로세라믹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올드캐스크림 제품으로 설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600에 6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과 벽을 동일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공간에서 주는 어떤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 이 타일의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타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 공간 정도는 이런 타일로 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교해보시면은 저희가 안방 쪽 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테라존 느낌의 조금은 돌 느낌이 강한 타일을 썼었고 이쪽은 조금은 문양은 좀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텍스처 정도로만 공간을 좀 더 화려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타일을 활용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현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다 둘러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간이 좀 저희가 그래도 짜임새 있게 좀 디자인 러블하게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특이하게 30평형대의 2베이 구조에 대한 아파트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어떤 사례들을 좀 많이 업체들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우승건축에서 이제 아파트컬처로 회사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아파트컬처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이번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